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선박사 김정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꽃다치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꽃다치는 패턴 중에 작은 꽃 만들기라는 그런 패턴을 이용한 아치입니다. 자, 왜 작은 꽃이냐면 풍선과 풍선 사이에 색깔이 이렇게 하나 또 따르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작은 꽃 모양이라고 해서 이거는 꽃풍선 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패턴 중에는 작은 꽃 패턴과 큰 꽃 패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것은 작은 꽃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큰 꽃 패턴은 아치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은 꽃 패턴만 알아도 아치 만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풍선, 큰 풍선은 지름이 20cm, 그러니까 8인치 정도로 불었고요. 작은 풍선은 지름이 10에서 12cm 사이, 그러니까 4인치에서 4.5인치 사이로 불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 가운데 들어가는 작은색 풍선을 흰색을 사용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봄이나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요 가운데 들어가는 걸 라임그린이나 아니면 그린색 계열 색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꽃과 꽃 사이에 이렇게 줄기처럼 보이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풍선 엮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꽃다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풍선을 미리 불어서 봉지에 넣어 놓았고요. 풍선 아치 프레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퍼프를 꺼내서 풍선을 엮어줍니다. 그 다음엔 퍼플과 화이트를 각각 하나씩 꺼내서 같이 엮어줍니다. 저기 있는 흰색이 꽃술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퍼플을 엮어준 후에 5인치 풍선을 3단을 연달아서 엮어줍니다. 자, 그런 후 펄 라임 그린을 퍼플을 했던 것과 같이 엮어주고 또 5인치 풍선을 엮어줍니다. 이렇게 옐로우와 오렌지 그리고 레드까지 쭉 작업을 해줍니다. 제일 가운데에 레드가 들어가는데요. 이때 레드가 위치를 잘 잡아주어야 전체적으로 모양이 잘 잡히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풍선 아치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레드를 다 해준 후에는 마찬가지로 5인치 풍선을 엮어주고 이번엔 반대로 오렌지, 옐로우, 라임그린, 퍼플 순으로 계속해서 엮어줍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풍선을 다 엮고 난 다음에 모양을 한번 잡아주는 거, 그건 꼭 필요합니다. 벌려놓은 아치폴대를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완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꽃풍선 아치가 완성됐습니다. 자, 꽃아치 만들기 잘 보셨나요? 자, 요 풍선 하나하나의 꽃 색깔을 바꿔주어도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풍선이 없다, 그렇게 뭐 많은 색깔의 풍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각각의 꽃 색깔을 통일시켜도 됩니다. 아니면 꽃은 흰색으로,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꽃술이라고 하는 그 풍선은 다른 색깔로 해서 다양한 변화를 줘도 되겠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작은 풍선 흰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을 넣으셔도 됩니다. 색깔을 적정히 잘만 디자인을 한다면 굉장히 여러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풍선 재고의 상황에 따라서 이 색깔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많이 바뀌겠죠. 자, 이 꽃다치를 만들 때 당연한 얘기지만 가운데의 꽃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맨 위에 올라가는 풍선 꽃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나가면서 항상 가운데 중심 맞추는 거,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선박사 김정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